이거 왜 시작부터 왜 그러시죠? 아니 제가 이거를 이걸 시작했어요. 네. 이제 이걸 뜨니까 잠깐 멈추고 계정비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수가 여기 어떻게 들어갔죠? 구멍 이렇게 작은데? 지금 제 펜이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는 오사카를 가고 있는데 혜린이랑 제가 델에 도착을 했고요. 오는 길에 편의점을 털었습니다. 콤비니 털기! 초코의 견과류 박힌 거 들어있는 사람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 우유. 이런지. 근데 겹겹이 이제 벗겨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요. 녹차! 일본 녹차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스케줄 가는 중입니다. 특별 게스트 한이 언니네요. 야 한이 언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엘리 언니 씨. 게스트 그 어린이 방송 같잖아. 한이 언니. 아, 좋아합니다. 나 거기 언니 강릉 가서 여행으로 갔다?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갔는데 내가 쌩얼로 갔거든. 못 알아보셨어? 못 알아보셔. 매연수박까지 앞에 있는데. 저는 쌩얼로 다니면 한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일단 가방도 오늘 이렇게. 오늘 영상팀 겸 아티스트 겸 그리고 미친자 겸 저희 팀에서 미친자를 맡고 있잖아요. 그거는 베이스라는 좀 아래주라는 좀 원래 그랬다는 좀 원래 나 어제 10시간 잤거든요. 10시간 잤는데 아 대단하시네요. 이상하게 졸려요. 있지? 잠은 자도 부족한 것 깨는 거 맞아. 부족한 것 밥은 먹어도 부족한 것 나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거 어제 저녁에 다 먹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계란 샌드위치와 그 우유 하나만 먹겠다고 했는데 푸딩과 그 초콜릿과 대단하신데요? 또 그 혜린이 요즘 입맛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혜린이 입맛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허언증이 있어요. 아와사 인사해. 아이사츠니? 아이사츠? 아이사츠 카메라 밑에 린 TV 린 TV 아 아이사츠 시대 저는 미야다 입문입니다. 이름은 매니저 잘 부탁합니다. 오, 맞지? 하이. 스케줄이 끝났지요. 밥 먹으러 갈 거지요. 이거 아직 챙겨야지. 난 과자 하나 챙겨야지. 저기 사람들은 무언가를 터는 사람들. 너무 맛있어. 저기요 왜 찍어요? 돈 줘요. 찍을 거면 돈 달라고요. 근데 해구야. 카네. 카네 달라고요. 카네. 스시를 먹으러 갈랬지만 스시가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철판에 이거 볶아주는 거예요. 진짜 찜해. 좋아. 기대주. 하이 뭘봐. 아니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고 난 안 물어보고 그냥 먹었다 할 때 나 어떻게 먹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 먹어? 진짜 귀엽다. 이거는 오코노미야끼가 아니라 전 에피타이저, 맞아 에피타이저예요. 말을 간 거라고? 마크는 조금 살짝 색감 왜 이렇게 쓰죠? 아
자, 정화씨, 정화씨의 네. 맛표현. 사실 이 마전이란 게. 잘 어우러져요. 예. 아, 근데 진짜 맛이 좀 특이하긴 하네. 그지? 좀 특이해. 아, 이게 처음에 뭐, 처음에는 명란 때문에 쓴 맛이 안 느껴지는데, 씹을수록 쓰다. 아, 그래. 뱃살 아니야. 초딩들. 어, 난 하이볼 뱃살해. 진짜 많아. 니쿠니쿠니. 언니, 이거 들어가는 거 봐봐. 이렇게. 내가 빼려고 올려준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게. 이거 봐. 네,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래, 내가 고기 먹어도 돼. 고기는 질이다. 네, 어제 오사카 공연을 마치고 오늘은 후쿠오카 가는 날. 솔주증은 내 TV 처음일 거야. 아, 이거 이름이 뭐죠? 미니TV. 아, 미니TV예요? 미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솔주입니다. 미니TV 팁은 반말하는 거예요. 반가워. 안녕 안녕. 솔주라고 해. 미니TV 잘 보고 있니? 아, 솔주언니가 언더19 촬영 때문에 저희랑 같이 오지를 못해서. 넌 존댓말 쓰고 난 반말 쓰는 거야? 왔다 갔다 해 나는. 난 여기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반말 쓰라는 줄 알았어. 아,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방송 사고! 여러분, 네, 리니TV 재밌게 뭐 보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 내가 좋은 점이 약간 우리끼리 있을 때. 언제 오픈했어? 얘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시작하기로 해가지고요. 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뚜뚜뚜뚜, 고문의 주, 알레이션. 뚜뚜뚜뚜뚜. 됐어. 뚜뚜뚜.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아, 짠.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우마데 놀라워. 나고야에 도착해서 오늘은 제 시간이기 때문에 나비아를 타러 다닐 겁니다. 아, 아까랑 얼굴 좀 다르네. 그죠? 금방 화장했네. 그럼요. 찍기 위해서 화장 비행기 안에서. 아, 비행기 안에서 했어? 어, 그래서 달랐어. 내 매너를 지켜야지. 지금 우리한테 좀 매너 좀 지켜줘. No manner. No manner. 여기가 팬케이크랑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카페래요. 이거예요, 이거. 텅텅. 제일 디저트 맨 따로 있나 봐. 배불렀거든. 분명.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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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탕, 설탕 붙인 거.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백엔샵으로 저기 조그만 막 쿠폰 같은 거 판대요. 백엔 샵에 따라가. Let's go. 아니 나 조금만해. 벌써 쇼핑 카트 아직. 진짜 눈 돌아온 것 같은데. 왜 진짜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조금이야. 하이, 소리도 하시면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에, 대화. 하이, 자,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죠?
오늘 나고야 공연 끝나고 저녁으로 한식당에 갔어. 오늘 공연 좀 신났어. 약간 뭐랄까 좀 하면서 경험도 생기고 이러니까 여유도 좀 생겨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이응 인정인데 카메라 거의 흔들릴 줄 아냐 이렇게 끄덕끄덕인데 거의 흔들리게 안 돼. 어이구 이거 요즘에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 꿀밤주라는 게 있어요. 소주를 굴을 타고 색깔이 바뀌는 거 같아. 스푼을 끊어보면 맥주가 색깔이 바뀌잖아. 바로 알려! 파지가 지야! 나니까 알려! 쓰고 싶었던 거 엔젠 카라이 나이 카라코 나이 사베테미테 오늘 쉬는 날이어서 쉬는 날을 즐기러 나가고 있습니다. 스무이 시도가 오이 시모키 타자는 빈티지샵도 많고 이자카야도 많은 그런 거리입니다. 빈티지샵을 가보겠습니다. 진짜 리얼 빈티지샵이네. 문제는 건진 건 없어. 류크 핑구다. 나 핑구 진짜 좋아했어. 핑구는 못 써요? 어릴 땐 그때는 오늘 마지막 음식 야끼니쿠 고기를 시켰고 염 맛있게 먹을까 염 오늘 많이 걸었으니까 염 오늘 생일이에요? 네 생일 야끼니쿠 Thank you.
아닌가요? 다음에 올 때는